자, 일단은 상식 보기부터 합시다. 17개 있네. 상식 80회 채울 때 뭐 줄라나? 아무것도 안 주네. 자, 들어가자. 상식 뽑기 천장 들어가자. 떴다. 우와, 잠깐만. 천장 안 갔는데 떴어. 아, 까마귀 나시네. 뭐야? 개쩔어. 와, 개이자다. 와, 두 개가 떴어. 와, 심지어 80천장 가지도 않았는데. 좋구만. 야. 좋다. 이거, 야, 너무 좋은데? 와, 심지어 이게, 이 게임은 SSR을, 뽑지 않아도, SSR이 중간에 나와도 이게 스택이 초기화가 안 돼요. 일단 천장 치웁시다. 뭐가 나올까? 개인적으로 시로 나왔으면 좋겠다, 시로. 시로 하나 얻고 싶거든요? 야! 야, 이게, 와, 이게 시로가 나온다고? 아, 너무 좋고. 아, 오늘 목표 달성했다. 야. 아, 너무 좋고요. 좋아. 그럼 이제 이 기세로 네메시스까지. 자, 그러면 네메시스는 가급적이면 저 천장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천장 스택 다음 픽업 캐릭터한테 넘겨줄 수 있어가지고. 이거는 단차 갑니다. 이거는 단차 가야 돼요. 이게 약간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이거 여기서부터는 단차 하셔야 돼요. 왜냐면 10뽑기를 하시게 되면 천장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. 만약에 78뽑쯤에 나왔는데 10뽑기를 해버리면 80회가 다 채워져가지고,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단차를 하셔야 돼요. 살짝 꿀팁. 근데 뭐 자기가 처음부터 뭐 1돌파 할 거다, 뭐 그럴 거면 그냥 10원치 하셔도 되고. 안 떴어. 코디아도 나오면 뽑아야 돼가지고. 보상 개 아무져요, 그거. SSR 에너지 기어도 하나 줘가지고. 떴다! 우와! 와! 심지어, 잠깐만, 이거 천장 친 건가? 천장 안 쳤어! 스택 넘겨줘야겠다. 좋아, 이 스택은 다음 신캐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개꿀. 오늘 가챠 성공이다. 야, 심지어 이게 픽돌이 50%인데 나왔네요. 어우, 달다 달아. 블라시 멋있긴 멋있어. 와, 이펙트 봐.